다음에는 우리 이제 131페이지에 움직임 제한에 대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움직임 제한이 있을 때 치료하는 거는 결국은 스트레칭이 대장입니다. 스트레칭을 따라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을 할때 우리 속에서 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쇼트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트레칭 할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폈습니다. 엔드레인지까지 왔어요. 그리고 끝. 그리고 다시 쭉 펴고 엔드레인지까지 왔습니다. 끝.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펴서 엔드레인지 갔을 때 버팁니다. 유지, 유지, 유지. 전자로 해요? 후자로 해요? 후자로 하죠. 왜 후자로 해요? 그 길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지는 뭐 이렇게 가면 그게 갔는데 그 정답은 저두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립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저두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내가 유지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줄을 한번 꺼 볼게요. 131페이지 왼쪽 아래 셋째 줄. 크립은 고정된 부하의 적용에 대한 일시적인 길어짐이나 변형이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응력 이완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진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힘의 감소이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스트레칭을 합니다. 크립은 부하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책에 보면은 부하가 일정할 때 다시 더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10만 개 힘을 씁니다. 근데 10만큼 갔을 때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니까 나는 10만큼 유지하는데 길이가 조금 더 갑니다. 그거를 크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크립. 그 다음에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은 내가 스트레칭 합니다. 이렇게 할때 10만큼 힘을 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8로 힘을 줄여도 이 길이가 유지가 돼요. 그거를 스트레스가 풀렸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끝 범위에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생리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머슬 스핀들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스트레칭해서 핍니다. 이렇게 피게 되면은 머슬 스핀들이 길이를 알고 있는 친구는 여기든 여기든 계속 활동전을 유발하면서 톤을 유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은 동적인 걸 담당하는 친구들이 활동전이가 유발돼서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다가 엔드레인지에서 딱 멈춥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길이 변화 없어요. 그럼 머슬 스핀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축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는 레인지를 갈 때, 스트레칭 할때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가는 게 좋을까요? 왜 천천히? 빨리 가면 머슬 스핀들이 일하니까. 그래서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크립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가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가야 찢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고 돌아와 버리면은 크립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안 나타났으면 진짜 엔드레인지까지 못간 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기다리면은 좀 힘이 빠질 때 조금 더 갔을 때가 진짜 엔드레인지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엔드레인지까지 가야 찢어짐이 벌어지겠죠. 그게 크립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할 때는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인데, 131페이지 둘째 줄 끝에 줄을 꺼보겠습니다. 소성 변형은 부하가 제거된 이후 남아있는 부하 아래 발생되는 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 132페이지 그림 6.9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6.9번. 자, 시간의 X축과 길이의 Y축이 있습니다. 부하 제공이라는 거는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길이가 점점점 늘어나요. 그랬을 때 탄성 변형까지만 가게 되면은 부하를 제거하면 원래 길이로 돌아옵니다. 길이의 이렇게 움직임 제한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스트레칭이 안 됐어요. 근데 소성 변형, 플라스틱 디포메이션까지 갔을 경우에는 부하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칭 할 때는 탄성 변형까지 가야 될까요? 소성 변형까지 가야 될까요? 소성 변형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소성 변형까지 가야 된다. 자, 제가 이 사람 팔 잡고 스트레칭 했습니다. 쭉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립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레인지를 갔습니다. 그러고도 기다립니다.
그때 선을 놓으면은 이대로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근데 내가 쭉 갔습니다. 스트레칭 했습니다. 선을 놓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거는 스트레칭 좋다, 나쁘다? 나쁘다. 스트레칭 했으면 그대로 있을 정도까지 유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대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저부하 상태에서 장기간 스트레칭을 끌고 가는 게 환자도 편하고 치료사도 편하고 거기에 핫팩 싸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를 루즈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관절을 바꾸는 수술을 겪고 나면은 환자들 무릎이 안 굽혀지고 안 펴지거든요. 그럴 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 엎드리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무릎에 핫팩을 싸줍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모래주머니 하나 달아줍니다. 그게 최고의 스트레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슬슬 내려옵니다.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그걸 풀었다 해도 그 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는 완전히 획득된 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치료사가 해가지고 열심히 힘껏 다리를 꺾거나 다리를 폈습니다. 근데 시간은 유지가 짧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놨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다. 이건 스트레칭 확실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부하, 장기간 스트레칭이 더 좋다. 그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할때 이제 요거를 잘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플라스틱까지 하는 거냐, 엘라스틱에서 끝내는 거냐, 요거를 좀 고려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6.4번의 스트레칭 방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여러분들 그 운동치료학 시간에 스트레칭 단계 혹시 배웠어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해가지고 최고 뭐 부하 밑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보면. 그런 거는 일단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재도 안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나온 것좀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수동적 스트레칭이고요. 설명은 대상자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느끼는 자세에서 수동적으로 사지를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사지를 유지시킨다. 예를 들어 보자면 도수적, 진행적 스트레칭, 점진적 끝범위까지 가는 거, 혹은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동적 스프린트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됩니다. 비교를 살펴보자면, 통증 지각이 한 요소인, 스트레칭 하려면 아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증 지각이, 통증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학습을 초래하지 않고, 최적의 요소들이 확립되어지지 않음. 방법적인 게 조금 왈가불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스트레칭 할 때, 부하 1단계, 저강도로 장기간 가는 게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논문에서 지금까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확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NF 한번 보겠습니다. PNF는 능동적 근육 수축 이후 수동적 스트레칭과 함께 근육 이완을 하면서 범위가 늘어나는 거. 우리 이때 그 머슬 스핀드 할때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법 이용하는 거. 얘는 수축 이완 또는 유지 이완 테크닉을 쓰는 겁니다. 비교를 살펴보자면 숙달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보조가 요구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학습을 초래할 수 있다, 좋다는 겁니다. 스스로 환자 스스로가 그 범위까지 갈수 있게 돼요. 그래서 프로즌 숄더 환자 같은 경우에 팔을 이렇게 드는 치료를 할때 치료사가 그냥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치료사 해가지고 이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환자 보고 팔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들수 있는 범위까지밖에 안 들어요. 그게 수동적 스트레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PNF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밖에 못 가는데 PNF 패턴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팔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이까지 쭉 듭니다. 환자 스스로 되게 놀래요. 오, 이러면서 자기도 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운동 학습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PNF 스트레칭이 여기서는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성 스트레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성은 대상자의 가능한 ROM의 끝에서 더 가는 겁니다. 능동적, 빠른, 짧은 폭의 움직임으로 더 갑니다. 예를 보자면 끝범위에서 바운스를 동반한 능동적인 스트레칭. 우리가 도수 치료할 때 보면 수동적 스트레칭이도 저는 마찬가지 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 및
경직 근육들에서 신장 반사를 활성화시켜 조직의 단단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성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치료학에서도 탄성 스트레칭 있어요. 끝범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콱 갔다 오는 거. 카이로프랙터들이 하는 퀵 스트레칭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탄성 스트레칭이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여기 살펴본 것처럼 적당히 빠르게 하다가는 머슬 스피드의 흥분으로 스트레칭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탄성 스트레칭 할 때는 카이로프랙틱에서는 항상 카이로프랙틱 패드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패드를 쭉 올려놓고 쾅 칠 때 내가 미는 힘만 신경 쓰지 끝나는 거는 침대가 받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생각해 보면 목에 대해서 두둑두둑 소리 내는 거 치료 이렇게 할때막 이렇게 탁 꺾는 거 하잖아요. 그때 치료사는 꺾는 힘만 생각하지 멈추는 힘은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보면 손상이 충분히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 골반 교정할 때 같은 경우 이렇게 골반을 틀어놓고 해서 허리를 꽉 펴서 두둑하고 교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넘어가는 레인지에 대해서 멈춰줄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손상의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좀 이렇게 너무 좀 남발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알려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볼 때는 1단계에서 해결되면 1단계로 끝나는 게 항상 좋아요. 근데 탄성과 이렇게 레인지를 넘어가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4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단계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하, 장기간, 이게 제일 좋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충분히 해결되니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33페이지. 물리적 제한 치료에 대한 물리적 인자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인데, 요거는 제목을 제가 적어 봤습니다. 제목에 표시해두고 알면 될것 같아요. 연부조직의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자 중에 뭐 쓰면 될까요? 콜라겐 파이브를 느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전기. 따뜻한 거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염증과 유착 형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염증은 좀 제거하고 유착을 뜯어내려고 그러면 역시나 따뜻한 거 치료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동안 통증 조절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 첫째 줄 봐봐요. 연료법도 된다 그래요. 스트레칭이니까 당연히 연료법 될것 같습니다. 근데 냉동요법도 된다 그래요. 차가운 것도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기 치료도 된다 그럽니다. 이거는 그때 파트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좀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스트레칭에 쓰는 인자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움직임을 촉진해서 움직임 제한을 해결하라. 전기치료 하는 겁니다. 전기치료에서 근수축 나타나서 환자가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근력 강화되도록 뭐 이렇게 치료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잘 알고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정리가 안 됐을 법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용어와 근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칭을 적용할 때좀더 이렇게 신중하고 좀더 이렇게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그냥 그 모습을 흉내내는 범주에서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꼭좀 탄탄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